둘, 셋, 야! 오, 리아야! 100점이야니 100점! 리아야, 엄마는 너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리아야, 어떻게 100점을 맞은 거야? 리아 대 최고! 아, 엄마, 아빠, 나 접시 치운다! 접시 치운다! 뭐, 그거 깨끗하게 치웠어! 아, 원래 치우는 거잖니, 요루야. 저기다 넣어놔. 어? 뭐야? 어, 리아야! 아이, 귀여워! 둥둥이 토실토실! 아이, 귀여워. 어떻게 100점을 맞은 거야? 너 컨닝한 거 아냐? 컨닝했는데? 아, 그래도 100점! 아, 엄마, 내가 아까 그 오빠랑 그 거짓말을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다? 아, 청소했구나. 그러면은 아빠 방도 청소해주라. 어쨌든 리아야, 어떻게 100점 이렇게 맞았어? 역시 너는 나를 닮아서 이렇게 또 똑똑한 거야. 아니야, 날 닮은 거야. 우리 아주 사랑해. 요루야, 비켜봐 좀. 아유, 우리 리아. 왜 그러지? 너는 다리 밑에서 좋은 자식이고 나는 엄마 아빠의 썬이거든. 아, 뭘 좋아? 엄마 아빠가 나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지금은 날 더 좋아하시는 걸. 이제 어쩔 거예요? 뭘? 아니, 주워온 거 이제 슬슬 말할 때가 됐잖아요. 나도 고민 좀 해볼게. 그냥 말을 해야 되나? 장난해요? 아니, 그럼 그냥 평생 숨기면서 살 거야? 아니, 답답하지 않아? 그래도 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답답하지. 일단 알았어. 나에게도 좀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줘. 알았어요. 일단 오늘 안에 결정해요. 뭐? 내가 좋은 자식이라고? 얘들아, 엄마 아빠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 아빠 늦을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다들 알았지? 가요. 짜증나. 오빠! 나 가출할 거야. 응? 가출하기 전에 뭘 챙기지? 그래! 인형을 챙기자, 인형! 그래, 인형은 있어야지. 인형도 챙겼으니까 오빠 잘 지내. 보고 싶을 거야. 나 가출한다.
아 맞다 가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돈이 생기자. 돈 에 뭐야 돈은 없네. 어쩔 수 없이 아빠 통장이라도 챙겨야지 뭐. 어? 오빠 TV 재밌어? 응. 나 진짜 간다. 응. 가출이지만 할 건 하고 가야지. 아 내가 오늘 숙제하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그래 오늘 숙제만 하고 가자. 오빠 나 오늘 숙제만 하고 가출할 거야. 말리지 마. 나 말리면 안 돼. 알았지? 나 진짜 이제부터 엄청 불량해질 예정이거든. 어? 나 지금 진짜 삐뚤어질 거고 완전 비행 청소년을 목표로 지금 살아갈 거거든. 알았어? 응. 근데 너 혼나잖아. 어떻게 비행 청소년이 됨? 뭐래! 나 숙제하고 빨리 나가야겠다. 에휴. 응? 그래. 여기서 주웠다고? 내가 여기서 주웠다니까. 아이, 일단 집에 가요. 어쩌면 좋지. 주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 아, 엄마 아빠 왔다. 리아야, 근데 요루는 어디 있어? 에? 자기가 나루는 청소년이 되어서 가출한다고 나갔다야. 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가출했어. 뭐? 비행 청소년은 나쁜 거야. 계속 방황하게 부모님이 냅두면 나중에 커서 경찰서 갈 수도 있어. 에? 저는 비행기 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아이 여보, 우리가 아까 너무 리아만 이뻐해서 삐진 거 아니야? 빨리 찾으러 가봐요. 아이 그래. 아이 야 요루야 어디 간 거야 얘가. 아이 가출을 하면 어떡해 그 어린애가. 요루야! 아 요루야! 요루루! 아니 얘가 왜 가출을 해?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는 날이네 완전. 왜? 여보. 위에 있어요 위에. 아 위에 있다고? 뭐야? 왜 위에 있어? 가출했다면서? 어? 그냥 숙제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나? 그러게 괜히 오해했잖아. 하휴 내가 오늘 그런 일도 있고 그 좀 예민해서 우리가 그랬나봐. 아휴. 엄마 아빠 나 진짜 좋았어? 응 뭘? 나 진짜 다 들었어. 아까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나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고. 아니 오해가 있었나 본데 여보? 누가 널 주워왔대? 누가? 아빠가 그랬잖아. 어? 나는 널 주워왔다고 한 적 없는데. 리아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아, 오해가 있었나 본데 얘들아. 무슨 말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날 따라와 볼래? 널 주워온 게 아니라 다른 걸 주워온 거야. 따라와 봐. 오해가 있었나 보구나. 아니 내가 우리 집 앞에서 돈 5,000,000원을 주었거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내가 꿀꺽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경찰서에 말해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그럼 나
주워온 거 아니지? 아이 그럼. 그럼 요리는 우리 엄마 아빠 딸이지. 야 김리야 내려놔 이씨. 야 그거 내려놔. 내려놔 빨리 줘 빨리. 이 자식이 어디서 꿀꺽하려고. 하 이걸 어쩌지. 여보 그냥 어? 이 돈은 경찰 씨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돌려주는 게 맞겠어. 아, 잘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 아휴 떳떳한 아빠가 되어야지. 아휴 빨리 챙겨요 리아야. 갖다 드리게. 아휴 둘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 그래 어쨌든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경찰서에 갖다 주고 올게. 아 리아야 다녀온다. 네네. 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아이 경찰서에 가려고. 어? 아빠 비행 청소년이에요? 어? 어?